어제 저녁 한 7시, 8시쯤 사이 전화 와서 들었습니다. 1군 다시 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엔 좀 등록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올해는 좀 신고를 시작해가지고 많이 고민도 많고 군대도 생각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2군에서 잘 준비해서 코치님이 잘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늘 붙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좀 많이 작년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스피드랑 볼 회전 좀 많이 신경 써서 연습했고요. 1군 가면 무조건 변화구가 한 가지는 자신 있는 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변화구 확실히 집중해서 연습했습니다. 초구만 잡으면 왠지 자신감 생길 것 같아가지고 초구 딱 잡고 나서 그냥 아 되겠다 싶어서 세게 던졌더니 뭐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던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나서 아 되게 남들처럼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 이런 자신감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고등학교 때도 팀이 야수를 원해서 야수를 했던 거고 그 전에도 그냥 원래 투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주로 야수로 많이 나가서 그렇게 알려준 건데 전 투수도 많이 연습하고 있었고 제 꿈은 원래 투수였기 때문에 항상 투수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년 차는 뭐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고 3년 차 때부터는 피처스에서 샵 뛰고 준비한 과정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차근차근 한것 같은데 작년에 1군 등록되고 아나 이제 좀 야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했는데 올해 신고 딱 계약하고 신고 선수가 됐다는 거에 좀 실망감도 있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았는데 뭐 항상 코치님께서 내볼 좋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속 뭐 올해 초반에 안 좋아가지고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좀 시합이 졌거든요. 그럼에도 코치님이 내볼 좋다고 계속 믿고 써주셔서 더 제가 자신감 있게 던졌던 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저는 뭐 남들처럼 막 공이 빠른 피처는 아니고 변화구도 막 많은 구 중에 다양한 구사하지도 않고 그래도 제구는 원래 좀 자신 있었었거든요. 제구를 바탕에서 이제 볼 회전 그런 떨어지는 변화구 그런 걸잘 마운드에서 이끌어내면 저도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5년 차지만 신인 같은 선수니까 신인답게 신인 같은 자세로 마운드에서 패기 있게 열심히 던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